안녕하세요. 북한 라디오 원장 서윤성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수 원장님의 준화 강의 동영상으로서 후두골, C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두골 부위에 변이가 있을 경우에 교정을 하는 영상인데요. C0는 김규수 원장님의 의견에 의거를 하면 경관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두하 부분에 고착이 심한 경우에는 양쪽 경관절 부분에 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나서 후두하를 교정을 하시면 좀더 치료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경추입니다. 경추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고관절과 경추 4번, 청골과 경추 2번, 이 링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면, 후두골하고 스카플라하고 링크를 합니다. 그 연결 4개체는 승모근이고. 자, 그러면, 후두골에 어떤 변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검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아,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여기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후두골, 그러니까, C0라고 하는 후두골과 C1이라고 하는 경추 1번하고 사이의 간격을 좌우 비교합니다. 후두골에서 내려가서 발제, 머리털이 나는 부위, 그리고 거기 내려가면 C2의 극돌기가 있다고 했죠. 그 극돌기 가기 전에 부위에 양손을 이렇게 가전히 해서 엄지를 제외한 수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후두골과 경추 2번 사이에 발제 부위에 이렇게 대주면 좌우에 간격이 좀 달라요. 자,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 느껴집니까? 여기는 좀 넓은 느낌이고 이것도 좁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실은 후두골이 오른쪽 후두골이 앞쪽으로 좀더 많이 밀려나가서 그래서 진단적으로는 신전, 우측이 신전, 좌측골 우회전되어 있는 변이이기 때문에, 왼쪽은 공간도 넓고 플렉서블하고, 오른쪽은 협착이 되어서 좁고 단단한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후두골을 바로 교정하는 그런 기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카플라, 오른쪽에도 왼쪽이든 풀어주면, 여기가 우측, 후두골 우측 신전변이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 원장님처럼 스카플라가 유연하다. 그러면 후두골 자체의 변이라고 판단해서 후두골에 치료를 바로 하면 돼요. 자, 우선, 자, 저를 보고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한번,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상관없어요. 굳어있는 쪽이면 다 되고요. 아까 했던 치과의 견인관절 기법을, 이거는 열중샷. 삼각근 전면에 손대고, 여기를 한번, 자, 힘 빼고, 여기 자고, 딱, 힘 빼고. 오른쪽도 여기 걸려있고. 대고 하다 보면 긴장하거든요. 여기가, 유연한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2진, 3진 했을 적에, 스카플라가 이거는, 유연성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몇개 되는데 자 바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뭐 많이 유동을 좀 했다 흔들었다 하면은 사실은 옛날에 손 한 넣었는데요. 이거 볼게요. 이거 느껴져요? 아까와는 다르죠? 네. 스카플라를 유동시켜주면 관절 가동을 시켜주면 우측에, 후두골에요. 후두하 근막의 협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두골과 견갑골은 링크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가 좀 미흡하다. 여기 좀 더 널찍하고 좀 더 미흡하다. 그럼 후두골 기법을 써야죠. 후두골은 신장 우측골 좌회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불곡 좌측골 우회전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하나 둘러면 턱을 이렇게 왼쪽으로 벌려보세요 라고 주문하고 위암돌기에서 내측으로 후두골 위암돌기에서 내측으로 내측으로 후두골 스쿼무스 후두 림쪽으로 가서 식기 중수 지점을 댑니다. 그 다음에 불곡 좌측골 우회전에서 자 이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활주를 하면 자연스럽게 좌측골 우회전이 되죠. 그 상태에서 환자분은 대폭에 하나 둘 왼쪽으로 돌리세요. 팔뚝에 힘을 줘서 똑같은 힘을 줘서 등척성 수축이 일어나도록 저항을 주는 겁니다. 불곡 한번 내볼게요. 불곡 좌측골 우회전 시켜놓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활주 자 한번 더 하나 둘 한 3초 5초 힘이 머리 힘이 세요. 그래서 5초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고검진법으로 후두하 근막을 살펴보면 개선되어 이거는 기계적으로 메카닉하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후두골은 크라니알 두개골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개골 크레니어세이크랄 리듬이라고 하는 두개 청골 리듬을 이용해서 후두골을 교정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두개 내막이라고 하는 근막을 거기에 긴장을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효과는 더 좋고 그것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하이테크닉이기 때문에 감각과 기술을 좀 익혀야 되는 부분입니다.